김시윤 팀장이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칩의 특화로 인해 AI 산업 성장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텔과 구글이 AI 관련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네이버와 인텔은 손을 잡고 가우디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간밤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 이 훈풍이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김시은 팀장의 이슈, 포착한 이슈는 바로 반도체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어제 시장이 힘들었는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간밤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더 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도 역시 반도체 계속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 특히 말씀을 네. 해주신 것처럼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시에서도 계속 반도체 종목군들이 훈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잘 체크를 해보면 4월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던 쪽입니다. 실적 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섹터 혹은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4월 1일에서 10일간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YOY 대비했을 때 45% 넘게 증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앞으로 실적 시즌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TSMC 쪽에서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잠정 실적을 좀 따져보면 영업이익이 6.6조 원대 굉장히 네, 높은 수치를 전라죠.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도 좋은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네. 반도체 레거시 쪽에서 가격 회복세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턴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HBM 쪽에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것. 저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성장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간밤에 애플 쪽에서도 이슈가 나왔다시피 계속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재 AI 시장 자체가 계속 시장을 하고 있는 성장 초입 구간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부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싼 데다가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물론 리드타임 자체가 최대 11개월에서 3개월까지 줄어든 부분들이 있긴 하나 차세대 칩을 사기 위한 수요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TSMC라든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리드타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하나 여전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칩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AI 칩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리드타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칩 자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면 관련했을 때 당연히 AI 칩에 들어가는 HBM 관련 종목군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내년, 내후년에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현재 전 성장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계속 HBM 관련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네. 궁금한 게 이제 엔비디아 말고 다른 오늘도 이야기 계속 나왔거든요. 애플도 자체 칩 만들고 구글이나 뭐 아마존도 자체 칩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엔비디아에 완전 집중되어 있던 게 이제는 다변화되는 건가? 그런 추세로 가는 건가라는 게 궁금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떠올려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테슬라로만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뭔가 분산되면서 주가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럼 엔비디아도 뭔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좀 조정받고 있죠. 네. 약간 뭐 계속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난해 5월부터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는데 네. 물론 조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네. 하지만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살짝 떨어지긴 네. 했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만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리드 타임이 살짝씩 좀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가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지금 이 지위가 분산되는 흐름들로 간다는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역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제는 AI 쪽에서 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군들을 분산시켜서 봐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 조금 더 기회를 포착을 해보자면 네. 대형주 먼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메모리를 만드는 쪽에서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 단이 HBM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제 한미반도체에서 HBM 관련 수주가 나왔죠. 마이크론의 TC번더를 좀 납품을 한다라는 네.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이 이슈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서 다른 HBM 관련 종목군들을 함께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수주 계약이라든지 공시가 나오게 되었을 때 그다음에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혹은 전략을 수정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랠리가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김시은 팀장님이 전반적인 분위기 봤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흐름 체크해봐야 되겠죠? 보고 있으면 흐뭇해지는 반도체 관련된 최근의 시장 흐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오후장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특히나 국내 수출 반도체 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이 확대됐을 때 우리 시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보다 더 아웃퍼포먼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 14%가량의 급등이 나왔고요.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2%가량의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흐름 봤습니다. 아까 뭐 흐뭇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올라갈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종목 볼게요. 김시은 팀장님 반도체 어떤 종목 보실지 종목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관련했을 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면 관련했을 때 HBM 관련 종목군들을 함께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에 한미반도체와 함께 탑2에 들었던 HBM 관련 종목 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그려가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세가 나와지고 있긴 하나 저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멘텀을 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HBM 관련했을 때 강점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MLB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개의 PCB를 쌓아 올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층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 그 처리를 가능하다 보니까 AI 시대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높은 MLB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고다층 영역에서 탑3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고객사가 엔비디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레퍼런스이자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엔비디아 칩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에서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의
그쪽에 납품을 하고 있던 쪽에서 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출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HBM 관련 종목군들이 작년부터 기대감을 안고 올라갔다면 이번 1분기부터는 실제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스페타시스 첫 번째로 주셨고요. 뭐 흐름 좋죠. 이스페타시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마이크론 주셨네요. 일단 뭐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보고 싶은데 좀 기술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들 최근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특히 자기 기술에 대한 강점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오사트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다른 후공정 기업들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세가 좀 더뎠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사트 쪽에서 유일하게 그 풀턴키가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80%에서 90%였지만 SK하이닉스와 함께 외주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원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을 납품을 하게 되면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베트남 공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증설 효과에 대한 부분도 본격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요 고객사가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서 가격 회복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앞으로는 2분기부터 증상에 대한 가능성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대한 물량 확대도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느리지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후공정 기업이 아닐까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까지 하나마이크론 잊을만하면 한 번씩 시세 분출하면서 쭉쭉 올라오니까요. 흐름 잘 체크해보겠고 그럼 결국에 김지은 팀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요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소부장 업체들이 또 다변화할 수 있는 이 라이센스를 다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거다라는 전략이 예상이셨고 그럼 김진경 본부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자 반도체 오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관련주로 한번 리노공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켓. 네 리노공업 바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스트 소켓을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요즘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혜 또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테스트 핀 그리고 이 소켓 수요가 앞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익성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바로 AI 디바이스를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고부가 칩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고 모바일 적용에 대한 제품군도 굉장히 큰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뭐 AI가 탑재가 되어 있던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출시로 인해서 사양들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도화된 기술도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요. 또 그만큼 자연스럽게 제품에 들어가는 핀수 또한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소켓의 판가 그리고 수익성 또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고대역폭이 대응이 가능한 소켓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앞으로 고사양화되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 속에서는 리노공업 또한 관련된 사업들이 충분한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노공업까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아마 시작 전에 관심 많으실 겁니다. 워낙 오늘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알려주신 반도체 종목들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조금 좋은 기회로 매수를 해보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 더 즐기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 포착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슈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